이야기한다. 홍시가 열리면 해동 대본관 입맛에 착착 붙어요. 먹어본 중에 전국의 자기가 최고예요. 대본감은 여기 악양이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책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난다. 섬진강 새벽 공기, 누런 평사리 들판에 이어 하동의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것 또 하나. 집집마다 실하게 맺힌 감나무 열매다. 대문 앞에도 이렇게 감나무가 있습니까? 아무데나 심으면 이래. 심으면. 봐봐,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요. 좀 차려봐. 이거 감 심으면 개지. 야, 개. 저 작은 거, 작은 거 달다. 하동 악양면의 자신감. 좀 볼게요. 손에서 이거 해갖고 먹고 사는데. 집 없는, 있는 사람은 한 나무가 있어도 다 있지. 없는 집에 한 집도 없어. 맛있단께 여기가 동평이 저거 산이 높아갖고 방그늘이 져서 한마디로 대봉감이 딱 살기 좋은 곳. 덕분에 매년 이맘때면 가지마다 대롱대롱 결실의 계절을 알린다. 개울 건너 김서가 10월 25일이나 말쯤 되면 서리가 꼭 와요. 악양 지역이나 지금 11월부터 첫 서리가 오면은 대봉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풍 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감 수확량은 좀 줄어들고요. 시세도 좋고 그렇습니다.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과실 중에 으뜸은 감이요, 감 중에 으뜸은 대봉이라 했거늘. 귀한 몸에 상처 날까 수확도 지극정성. 꼭대기로 딱 따야 돼. 전이로 갖고 높은 니는 쪼리 해갖다. 42살인 게 한 50년이나 땄지. 가득 단 대봉감은 선별장으로 이동. 어디 다친 애는 없는지 또 덜 큰 애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차례다. 네, 크기 지금 선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색깔, 모양, 저거 크기별로 종류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봉감이 크고 색깔도 예쁜감. 이런 거는 B급으로 가공용. 선별을 거친 감들은 부지런히 천국구행. 저희들 한 7일 정도 수확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하루에 6톤에서 7톤 정도 수확합니다. 짠, 먹입니다. 먹이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당도는 훨씬 맛있죠. 이 감이 단감도 꿀감이 있잖아요. 전문용어로 탄닌 성분, 숙성될수록 높은 단맛을 자랑한다고요. 악양 대봉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달달한 대봉맛 모르고 지나칠 이들 위해 지난 3일간 평사리 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하동 악양 대봉감 축제. 그 악양감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 2019년 동안 21회를 지금 축제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여기 오시면은 대봉감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 악양 대봉감을 여러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내놓으라 하는 대봉감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나 싶었는데 얼렐레? 흡병에 하는데 왜 대봉감이 없습니까? 그게 아 감을 지금 좀 자기들끼리 치는 경쟁 때문에 미리 우리가 전시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그 심사 딱 한 30분 전에 전시를 합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출품작들. 어느 감이 왕이 될 상인가. 냉정한 심사가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책 아니겠습니까? 대봉감은 여기 악양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감 축제를 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이제 감을 이게 담당한 입장에서 심사도 보고 가품평에도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뛰는 대봉감 위에 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단. 어째 감이 좀 잡히시나요? 지금
평범한 과실들이 다 이제 좋은 과실이다 보니까 이게 뭐 평가하기가 좀 상당히 우위를 매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훌륭한 대봉감의 기준, 그것이 궁금하다. 색상이 그 붉게 고르게 착색된 거, 예, 그게 이제 좋고, 그 다음에 표면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하면서 균일하게, 예, 모양이 균일한 거, 예, 이것들이 이제 좋은 그 대봉감 같습니다. 거기다 대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크기와 무게는 기본, 당도 체크까지. 말이 대봉감이지, 도대체 설탕인데 설탕. 그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한 최고의 감들, 과연 명실상부 악양 대봉감이다. 암농사 15년 돼가고 1등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도 하동 악양 대봉감이 당도도 전국에서 최고로 나왔고 역시 올해도 맛과 향이 최고 좋습니다. 그 달콤한 맛에 어디 우는 아이만 뚝 그칠까? 온 가족 입맛 사로잡는 겨울 간식. 감이 꿀맛이에요. 찰김잼이 있고 구름잼이 있고 감은 이렇거든요. 지금 요 거는 좀 찰기는 맛도 있고 좀 맛은 좋네요. 옛말에 감나무에 기대만 있어도 건강해진다고 할 만큼 비타민C와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똑똑한 과일. 구우면 감이 착착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냉장 보관했다가 여름에도 잡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맹지로 있고 이제 홍기대면 하나씩 끓여내면 좋습니다. 겨울 내내. 그야말로 대봉감 인기가 대박.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월동 준비다. 사신 겁니다. 네? 사셨어요. 네. 아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우리 단체가 다 샀어요. 감축제 한다면서 와서 샀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믿겠어. 먹어본 중에 전국에 제가 최고예요. 대봉감 진짜 따봉이에요. 농가 소득도 올리고 대봉감의 가치도 다시 한번 날린 축제. 네, 사가십니까? 예. 맛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악양 대봉감이 맛있다고 하는데 이 대봉감이 정말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들고 가고 또 사놓았습니다. 유난히 모질었던 태풍을 견뎌내고 기어이 탐스러운 열매로 돌아온 악양의 자신감 대봉. 악양감이 이리 또 맛있고 맛도 있고 많이 많이 사가세요. 익으면 홍시, 말리면 곶감이 되니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최고의 간식. 찬바람 불 땐 그냥 대봉이 따봉이요.